여러분들,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인 시발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산당이 쳐들어왔었던 6.25 전쟁 때 미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면서 탔던 차량 윌리 MB 지프. 이 차량을 전부 다 분해한 다음에 한국 스타일로 다시 조립한 거예요. 저희가 주조를 통해서 엔진도 비슷하게 재현을 하고요. 여러분들, 시발 자동차의 뼈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뼈대예요. 지프 특유의 세로 그릴. 이게 군용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 USA 써져 있고요. 삽도 달려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다 쇠똥이에요. 뒤에서 보시면은 보조 타이어랑 기름통. 얘는 뭐지? 제가 내부도 한번 볼게요. 핸들 같은 경우는 투박하게 달려있고요. 이게 시트 조절이 안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안전벨트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시동 어떻게 키죠? 시동? 이제 본격적으로 시발차 만들어 볼게요. 먼저 도색 같은 경우는 민트색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뒤쪽에다가 셰시를 달아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삽을 없애고. 여러분들, 아쉽게도 여기를 덮을 수는 없어요. 이게 최대예요. 그 다음에 비닐밀 데칼 적용. 여기다가 시발을 써줘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검색해 볼게요. 시발 없죠?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다가 제가 시발을 넣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드디어 완성됐어요. 본넷 뒤쪽에도 시발 넣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넣어주고. 여러분들, 이제 작업은 다 끝났어요. 이것이 바로 시발 자동차. 차량의 제어을 보시면 제로백 15초에다가 최고속도는 124km. 제가 고속도로를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아이 감성, 이것이 바로 감성이죠. 100km 돌파. 여러분들, 그리고 기어가 3단밖에 없습니다. 속도는 124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군요. 여러분들, 앞쪽 서스가 되게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네요. 여기에서 아랍 드리프트! 아랍 드리프트! 와우! 오오오오오. 뭔가 조금 위험하죠? 바로 레이스 한번 가볼게요. 출발 하트! 출발! 와, 지금 비가 오는데요. 와이퍼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제가 지금 거의 하위권을 달리고 있고요. 핸들링, 와우! 바퀴가 얇다 보니까 뭔가 살짝 불안해요. 여기서 급커브 핸들링, 와우, 쏠리죠 이렇게? 어우, 무서워. 드리프트, 드리프트. 잘 들었어, 잘 들었어. 오른쪽 선의 각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차가 좀 흔들릴 뿐이죠. 저 같은 경우는 10등. 오케이, 차가 너무 뜨겁군요. 엔진열을 시켜줘야겠어요. 모듈 대각. 아하, 이쪽에 고정장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열려요 이렇게. 닫으면은 다시 잠기고.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사이즈가 작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튜닝을 한번 불러볼게요. 아니, 성능 수치가 100부터 942까지 올라가요? 한번 받아볼게요. 보시면은 여러가지 강력한 차량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싸움이에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쪽으로 몸통 박치기! 꽝! 나가요! 오 마이 갓, 제 차가 매우 가볍다는 것을 깜빡했네요. 이쪽으로 드리프트 화이팅! 갈 수 있어! 잘하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성능 정말 좋아요. 애초에 군용차라서 그런지. 이쪽으로 다음에 여기 왼쪽 브락셀 화이팅! 갑시다. 굉장히 가볍고 반응 속도도 빨라요. 가자 가자, 잘 갈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가자. 안돼 안돼, 여기까지. 네, 꼴찌죠.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감성이 정말로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